어서 오세요. 와, 단체 손님이다. 단체 손님 해보니까. 단체 손님. 단체 손님? 단체 손님? 예, 안녕하세요. 아, 우와! 나 지금 되게 어색한 미소 봤어. 어, 기쁘진 않은데 웃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신발 그냥 벗고 들어가세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장모님. 우리 사이. 사이요? 네. 오, 그래요? 장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우리 사이라고. 우리 사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손님 왔는데. 21개. 저 표정이 제 표정도 나왔어. 어? 어, 아까 그 표정이야. 또 무슨 무슨 짬뽕 18개. 짬뽕 어머. 18개. 배달. 배달? 네, 배달이요. 와, 짬뽕 18개 맞아. 배달. 짬뽕을 18개를 어디? 땀나나. 땀나시네 지금. 이게 겨우 이제 20분밖에 안 됐는데 땀이 나면 어떡해. 아, 저기 20분밖에 안 지났다고? 아니야, 땀. 이쪽에 앉았어. 오, 맛있겠다. 아, 탕수육인가 보다. 와, 맛있겠다. 아, 짬뽕인가? 짜장 3개. 뭐? 아빠 도망갔네. 일로 일로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어요. 와, 이렇게 바쁘나? 네? 이렇게 바빠? 와. 바쁜 거 아닌데? 진짜? 원래 이 타이밍에 그 백종원 씨가 나타나서 정신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요? 정신 없죠? 장사가 그래요. 아, 얘가 김구라 씨 없으니까 오늘 이거 많이 하네. 많이 하는데. 마음이 편해. 김구라 씨 그냥 공감 많이 해. 편해. 마음이. 니 어디 갔나? 어? 창렬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 갔어. 장사 시간에 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바쁘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어, 이제 장소 갔네. 너 바쁜 시간에 어디 갔다 오냐? 화장실, 화장실. 누가? 어? 어, 조심씨. 조심씨.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갈게요. 죄송합니다. 뭔가 느낌이. 이거 캠핑 안 들어갔나? 어디야? 주유소 와서. 주유소? 뭐 주유소? 아, 저거 어떡해. 까먹었어. 아, 제가요 한 시간 전에 전화 받은 건데 주문을 버렸구나. 주방에 점포를 안 넣었어요. 어머, 아이고. 아, 누가 받은 거야? 아까 내가 받았는데 이거 안 썼어. 아이고. 간짜장 짬뽕 밥풀려. 아이고. 아. 아니 주문을 받고 주방에 안 넣으면 어떡해. 큰일 났네. 근데 나 어떡하지? 태아주소 가야 되나? 바로는 가야 돼. 빨리 가야지. 그래, 본인이 가야죠. 형님이 가시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러니까, 넘어갈 왜냐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진짜 난감했어요. 형촌, 태아주소 어디야? 또 못 간다. 너무 멀었어. 장렬아. 네. 아까 봐봐. 그 전화 그 잘 못 받아가지고 이때 그지 안 갔잖아. 어떡해? 그 지금 가지 그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12시에 갖다 주는 걸 지금 갖다 주. 아니. 장인어른께서 화가 나셨네. 화났죠. 그렇죠. 왜냐면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러네요.